자, 다음에 이제 22번이 자, 되는데, 그림 같은 블록선대 전달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전부 다, 자, 요게 이제 그 문자로 이렇게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봐라. 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간다 해서 전향 경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 요거를 갖다가 루프 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루프 이득.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신호고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또한 바퀴 돌아요. 자, 요것도 루프 이득이죠. 루프 이득. 자, 요 신호가 마이너스, 가압점인 신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종합 전달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세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의 합에 대한, 자, 뭐의 합이다? 전향 경로의 합이다. 자, 요렇게 해서 산출하는 거죠. 예,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대입을 한번 봅니다. 자, 1 마이너스에다가 루프 이득의 합.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하고 3하고 1. 자, 여기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에다가 2 곱하기 3에다가 요거 1. 그죠? 자,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1하고 2하고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그죠? 저 신호가 마이너스에. 그다음에 1하고 2하고 그다음에 2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분해 경로라는 것은 이제 1하고 2하고 3이 직렬되어 있으니까 자,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에다가 6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4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11에, 자, 위에는 얼마다? 6이다. 자, 따라서 답은 이제 11분의 6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블록선도 관련된 거, 예, 우리 이제 이론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자, 이해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풀수 있었던 자, 그런 부분이었죠. 이런 것도. 다음 이제 23번. 자, 요것도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숫자가 살짝 바뀌었죠?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이제 숫자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보면 단상 반파 정류에 대해서 저항의 흐른 전류, 자, 여기 흐른 전류, 그러면 직류 전류의 자, 평균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직류 전류의 평균값이라는 것은 R분의 바로 직류 평균 전압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직류 전류의 평균값이다 1위가. 그러면 R에다가 ED라는 것은 이제 단상 반파니까 0.45배에다가 교류 전압이다. 기억나시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이 16노트기가 되고, 그 다음에 0.45에다가, 자, 전압, 실효값이니까, 220노트기는 최대값이니까, 요거를 노트기로 나누면 220이, 자, 무슨 값이에요? 예,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되죠.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4.4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 따라 답은 이제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24번. 삼상 유도 전동기를 Y 결선에서 운전했을 때 토크가 TY였다. 요거를 동일한 전원에서 델타로 운전했을 때 토크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토크라는 것은 토크는 Y로 기동했을 때와 자, 델타로 이제 기동을 했을 때 자, 그런 이제 차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토크는 기본적으로 전압에 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 토크는 이렇게 전압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전압을 갖다 기준 잡았을 때는 Y 곁을 때는 이제 루트 3분의 자, 뭐예요? 선간전압이 되겠고요. 델타 곁을 때는 이제 뭐가 돼요? 자, V제곱이 되는 거죠? 델타는. 델타 곁선 같은 경우는 선간이나 상이나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3분의 1에 V제곱에 V제곱이니까 지우면 얘는 뭐다? 4입니다. 자, 따라서 델타는 Y의 몇 배다? 3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Y로 기동 시에는, Y로 기동 시,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 뭐에 비해서, 델타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또 있어요. 자, 기동 전류는 델타에 비해서 3분의 2 되고,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Y로 했을 때. 그러니까 델타 넘어가면 이제 Y보다는 3배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러니까 요 문제도 반복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